아, 안녕하세요. IT 토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품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분류? IP 토픽은 그냥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그 정보 시스템 관리사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그 정보 처리 기사나 아니 정보 보안 기사처럼 그 목차에 따라서 설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토픽, 딱 IT 토픽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짧게 짧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만든 시간이에요. 이건 이제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IT 토픽 중점으로만 정리를 한 거죠. 오늘은 품질의 분류, 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관리사 2014년도 12번 문제입니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게 A의 12번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품 설계에서 고객 인도까지 각 단계별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목표 품질. 기업 목적 및 방침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설계 품질, 일체의 품질이라고도 부른다. 3번, 제조 품질, 원자재의 품질, 장비, 작업자 훈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4번, 성과 품질, 소비자들이 사용한 후에 주관적으로 평가한 품질이다. 이 문제는 그 품질의 분류를 잘 모르시는 분이 이걸 딱 보면 상당히 난감하죠. 근데 분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문제는 쉽습니다. 우선 답이 뭐냐 하는 것은 그냥 나중에 하고, 자, 이제 품질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품질의 분류. 품질이란 제품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성질 또는 제품의 사용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할 성질이다. 제품의 품질은 그것을 사용해 볼 소비자에 의하여 평가되며, 소비자의 사용 목적이나 조건에 맞는 품질이 결국 좋은 품질이다. 품질은 뭐 소비자에 의해서 평가되며, 소비자의 사용 목적이나 조건에 맞는 품질이 결국 좋은 품질이다. 뭐 품질에 대한 정의가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디 한두 개뿐이겠습니까? 많은 이 여기서는 이걸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거죠. 자, 이제 제품의 분류. 이걸 알아야지만 저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걸 몰라도 풀수 있는 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딱 많죠? 내용을 딱 보고, 아, 이건 좀 말이 좀안 맞는다. 이걸 가지고 뽑아낼 수도 있는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고서는 저걸 정확하게 집어내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품질의 분류를 한번 해보죠. 품질의 분류는 첫 번째, 목표 품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계 품질이 있고요. 세 번째, 제조 품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과 품질이 있죠. 이걸 보시면 이제 이네 가지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목표 품질은 제품을 설계할 때 목표로 삼는 품질이죠. 그래서 목표 품질이 뭐냐면 소비자가 기대하는 품질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품질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라고 할수 있다.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하고 넓게 조사하고 이것을 그 제품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품질 특성을 규정한 후 실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목표 품질은 그거죠.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목표로 갖는 품질이죠. 네, 라고 생각일 뿐이죠. 자, 설계 품질은 뭐냐면 목표 품질 중 자사의 기술 수준과 공정 능력상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제품 설계에 반영된 품질 특성을 말한다. 목표 품질은 이상에 가깝죠. 근데 실제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과 공정 능력상을 가지고 최대한 목표 품질에 맞는 제품을 만들려고 설계한 거죠. 실현 가능성이 좀 높은 단계의 품질이죠. 자, 제조 품질. 자, 설계 품질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설계를 했고 이거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게 제조 품질이죠.
이게 우리나라 말은 좀 아시겠지만 동의어가 많아요. 제조 품질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저가 품질, 일치 품질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제조 품질로 해서 저가 품질, 일치 품질로 나와버리면 이것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조 품질, 저가 품질, 일치 품질이 같다는 거죠. 제조 품질은 저가 품질 또는 합치 품질이라고도 하며 실제로 제조된 품질 특성, 실제로 제조 한 후에 나타나는 품질 특성이죠. 즉, 실현되는 품질을 의미한다. 실제적으로 나온 품질이죠. 현실이죠, 현실. 이건 이상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현실이죠. 현장의 품질 관리는 제조 품질을 설계 품질에 합치시키기, 설계 품질에 맞추는 거죠. 목표 품질은 이상이잖아요. 정말 사용자들의 그 이상을 추구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기술력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설계 품질이고, 제조 품질은 설계 품질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거죠.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제조 품질이 설계 품질의 허용 범위를 벗어날 때 이것이 불량품이 되는 것이다. 예, 불량품의 기준. 설계된 품질 규격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정도를 나타낸다. 제조 품질은 설계 품질을 따라가야 돼요. 최대한. 오차 범위 한도에서. 자, 이제 성과 품질이 있는데, 이건 이제 사용자가 그러니까 목표 품질 이상 설계 품질 설계하는 거죠. 우리 회사의 기술력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품질의 범위 설계하고 그걸 이제 제조해서 만드는 거죠. 제조해서 만들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이고 성과 품질은 사용자가 만들어진 제조 품질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품질을 평가하는 거죠. 이게 사용 품질, 시장 품질이죠. 시장에서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 사용하면서 평가하는 거, 성과, 이제 이거죠.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효용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 설계에서 의도한 대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품이 가진 기능에 관한 정보가 충실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사용한 후에 주관적으로 평가한 품질에 속한다.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품질. 이게 성과 품질, 사용 품질, 시장 품질이죠. 제조 품질과 설계 품질이 합치된 합격품이 출하되어, 소비자의 사용 상태에 있는 동안 만족을 주는 품질을 말한다. 특히 시장 품질은 물리적, 화학적 특성만이 아니라 가격, 소비자의 취향, 소득 수준,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최적 품질에 대한 수준 결정이 어렵다. 유사한 말이 너무 많아요. 센스 있게 다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시장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 방법의 교육 등의 서비스 비용이 증액이 필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지. 이제 문제를 봐야지. 자, 이제 이걸 보셨으니까 한번 다시 해줘. 제품 설계에서. 자, 목표가 있죠.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을 설계하고, 목표에 맞는 현실적인 제품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조해서 제조 품질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성과 품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목표, 제품, 제조, 그 다음에 성과 품질. 이렇게. 네 가지의 품질에 대한 게 있죠. 종류가, 분류가 네 가지가 있죠. 자, 목표 품질. 기업 목적 및 방침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기업 목적 및 방침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같은 말이죠. 네. 설계 품질. 일치 품질이라고 부른다. 설계 품질은 일치 품질이 아니죠. 일치 품질은 제조 품질이죠. 제조 품질. 그래서 유사어를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건 제조 품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이게 2번이. 제조 품질은 원자재의 품질, 장비, 작업자 훈련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네. 자사의 기술력, 그 다음에 작업자의 훈련, 숙련도, 이런 거다 영향받는 거죠. 맞는 말이죠. 성과 품질은 소비자들이, 시장 품질이죠. 사용 품질이고, 사용한 후에 주관적으로 평가한 품질이다. 2번이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자, 제가 이거 하면서 물을 올리고 있는데 돈 받으려는 생각도 없지만 유튜브에서 그 뭡니까? 그 광고 나오면 한번 광고 한번 클릭 한번 쭉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그 뭐더라? 그 누르는 거. 그게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더라? 하여튼 뭐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눌러주시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